3910님입니다. 맛집 투어, 여름에 지친 나를 위해 이번 휴가는 맛집 투어로 결정! 떡갈비 맛집이랍니다 하고 맛있는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와, 떡갈비도 맛집이 있군요. 흰쌀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5150님입니다. 나의 최대 실수, 맛있는 메인 음식 사진을 못 찍으셨다고요? 결국 마지막 후식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진 찍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5150님입니다. 종이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서 그 위에 끄적여보니 이렇게 호랑이가 하고 보내주셨네요. 3781님입니다. 시간 보내는 겸 오랜만에 퍼즐 맞추기를 했는데 완성하고 보니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2296님입니다.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꽃은 항상 예쁘네요 하면서 밤의 여왕 연꽃 사진 보내주셨네요. 4150님입니다. 벽화마을, 마을 곳곳에 예쁜 벽화로 꾸며져 있어 보기가 좋았답니다 하셨는데요. 벽화는 언제 어디서나 멋진 포토존이 되어주죠. 예쁜 사진 많이 찍고 오셨나요? 1636님입니다. 마을 이름이 펭귄마을, 이름부터 너무나 귀여웠던 마을 사진 보내봐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중구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야외음악회 8월 12일 영주 배수지 체육공원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금정구입니다. 제71주년 8.15 광복절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태극기 달아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기장소방서입니다. 윤상직 국회의원의 기장소방서 방문. 윤상직 국회의원이 기장소방서를 방문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소방의 발전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입니다. 손은혜 집 방문해서 학습에 도움되는 학용품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부산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소년의 집을 방문해서 학용품 및 아동도서 150여 권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입니다. 작은 학교 교육연대 워크숍 방문해 주셨다고 보내주셨는데요.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부산 진구 전포초등학교에서 작은 학교 교육연대 워크숍에 참석해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고 하네요. 부산시 교육청입니다. 사할린 동포청소년초청에서 도시락 미팅 가셨어요 하셨는데요. 부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역사 기행에 참여한 사할린 동포청소년 17명, 부산 동아고 학생 12명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도시락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비엔케이 부산은행입니다. 밀락 수변공원 환경 정화 활동 했어요 하셨는데요. 부산은행 희망드림 봉사단이 밀락 수변공원을 찾아가서 심한 악취를 내뿜는 틈새 쓰레기와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말끔히 제거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BNK 부산은행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해수욕장 이용수칙 지키기 가두 캠페인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시민들과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미아 방지밴드, 부채 등을 나눠주면서 캠페인도 실시했다고 하네요.
국립 부산 국악원입니다. 2016 여름방학 청소년 국악 강좌 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400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 친구, 일반인 관람객이 참석해서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갤러리 카페 나다입니다. 문진우 사진집 비정도시 출간 기념 북콘서트와 사진전이 12일 금요일에 열려요 하셨는데요. 부산에서 활동 중인 중견 다큐멘터리 사진가 문진우 씨의 북콘서트와 사진전이 8월 12일 갤러리 카페 나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부산 문화재단입니다. 홍티 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전 예술과 노동 그 경계를 허물다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영도병원입니다. 늦은 새벽 올림픽을 향한 응원은 수면 부족에 위험이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3910님입니다. 맛집 투어. 여름에 지친 나를 위해 이번 휴가는 맛집 투어로 결정. 떡갈비 맛집이랍니다 하고 맛있는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와, 떡갈비도 맛집이 있군요. 흰쌀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5150님입니다. 나의 최대 실수, 맛있는 메인 음식 사진을 못 찍으셨다고요? 결국 마지막 후식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진 찍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5150님입니다. 종이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서 그 위에 끄적여보니 이렇게 호랑이가 하고 보내주셨네요. 3781님입니다. 시간 보내는 겸 오랜만에 퍼즐 맞추기를 했는데 완성하고 보니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2296님입니다.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꽃은 항상 예쁘네요 하면서 밤의 여왕 연꽃 사진 보내주셨네요. 4150님입니다. 벽화마을, 마을 곳곳에 예쁜 벽화로 꾸며져 있어 보기가 좋았답니다 하셨는데요. 벽화는 언제 어디서나 멋진 포토존이 되어주죠. 예쁜 사진 많이 찍고 오셨나요? 1636님입니다. 마을 이름이 펭귄마을, 이름부터 너무나 귀여웠던 마을 사진 보내봐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중구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야외음악회 8월 12일 영주 배수지 체육공원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금정구입니다. 제71주년 8.15 광복절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태극기 달아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기장소방서입니다. 윤상직 국회의원의 기장소방서 방문. 윤상직 국회의원이 기장소방서를 방문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소방의 발전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입니다. 소년의 집 방문해서 학습에 도움되는 학용품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부산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소년의 집을 방문해서 학용품 및 아동도서 150여 권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입니다. 작은 학교 교육연대 워크숍 방문해 주셨다고 보내주셨는데요.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부산 진구 전포초등학교에서 작은 학교 교육연대 워크숍에 참석해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고 하네요. 부산시 교육청입니다. 사할린 동포청소년 초청해서 도시락 미팅 가졌어요 하셨는데요.
부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역사 기행에 참여한 사할린 동포 청소년 17명, 부산 동아고 학생 12명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도시락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비엔케이 부산은행입니다. 밀락 수변공원 환경 정화 활동 했어요 하셨는데요. 부산은행 희망드림 봉사단이 밀락 수변공원을 찾아가서 심한 악취를 내뿜는 틈새 쓰레기와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말끔히 제거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BNK 부산은행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이용수칙 지키기 가두 캠페인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시민들과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미아 방지밴드, 부채 등을 나눠주면서 캠페인도 실시했다고 하네요. 국립부산국악원입니다. 2016 여름방학 청소년 국악강좌 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400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 친구, 일반인 관람객이 참석해서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갤러리 카페 나다입니다. 문진우 사진집 비정도시 출간 기념 북콘서트와 사진전이 12일 금요일에 열려요 하셨는데요. 부산에서 활동 중인 중견 다큐멘터리 사진가 문진우 씨의 북콘서트와 사진전이 8월 12일 갤러리 카페 나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